네, 안녕하십니까. 해방이와 제48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최은혜입니다. 네, 최근 최경희 총장과 그리고 본교 당국이 자행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이사회가 직접 나서 해명하고 대학 운영 전반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최경희 총장이 나서서 해명하고 그리고 이사회가 나서서 즉각 최경희 총장을 해임할 것을 이화인들은 요구합니다. 최근 최경희 총장과 본교 당국의 비리 의혹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부총장이 법인카드로 공급을 횡령하여 명품 가방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그 의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선실세라고 불리우는 최순실의 자녀가 본교에 부정 입학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자녀가 입학 원서를 쓰던 해에 특기자 전형 종목이 추가되었고 추가된 종목으로는 본 특기자 전형을 통해 유일하게 최순실 씨의 자녀가 입학을 하였습니다. 부정 입학의 증거는 수두룩합니다. 최순실 씨의 자녀가 원서 접수를 한 것을 알게 된 입학처장이 총장에게 직접 박근혜, 최순실, 정윤회의 구두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교수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입학처장이 평가위원들에게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지시했으며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은 바로 다름 아닌 최순실 씨의 자녀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원서 마감일 이후 수상 실적은 반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자녀는 원서 마감일 이후에 수상한 금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는 단체전에서 수상한 실적으로는 지원 자격조차 되지 않지만 그 학생은 지원을 한 것을 넘어서서 합격까지 했습니다. 본교 당국은 입학처장이 직접 나서 지원 자격조차 되지 않는 지원자를 비선실세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원자를 부정 입학시킨 것입니다. 과연 입학 과정에서만 비리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입학한 이후에 등교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도교수가 재적 경고를 하자 오히려 해당 지도교수를 교체하고 학칙까지 개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의류산업학과에서 여름방학 동안 4박 5일간 중국 규주에서 패션쇼를 하며 패션 현장에 참여하는 내용의 여름 계절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사전 평가서도 사후 평가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패션쇼 또한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기획처장은 직접 나서서 비즈니스석에 동행하였고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1인실을 썼고 심지어는 네, 오히려 학교가 가이드까지 제공하면서 관광을 도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든 특혜 의혹들이 과연 특기생이었기 때문에 주어졌을까?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학교의 특기생들은 우리 학교의 학사 일정이 너무나도 빡빡하고 그것들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 생활을 조기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선실세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혜택을 줬다는 것을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 이화인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의 자녀, 비선실세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입학과 부정학세에 대한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이 이유는 바로 학교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그저 이 사안을 덮기 위한 명목적인 해소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이런 비리 의혹들이 학문을 공부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대학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을 욕보이는 일이고 학문의 근간을 그리고 대학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바로 최경희 총장과 대학 당국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공간에서 각종 비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 비리 의혹의 중심에는 바로 최경희 총장과 그리고 본교 당국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비리 의혹에 대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전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이사회가 나서서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의 교무 및 전반을 통괄하는 최경희 총장이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최경희 총장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는 이사회가 나서서 직접 해임하십시오.
최경희 총장이 총장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만이 바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봉투 비리 의혹을 해명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며 보다 더 민주적인 이화여대를 건설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사회에는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학생들은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지난 몇 개월째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2일에는 3천 명이 넘는 이화인들이 모여서 최경희 총장과 봉교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등 3대 요구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공동행동과 수만 명이 참여하는 총시위 등을 이어나갔고 지난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화여대 비례척결 및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에는 약 일주일간 5,700명의 이화인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제는 본교의 비리 의혹을 나서서 밝히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최경희 총장을 해임하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